자, 이 데일리는 우리 내신대비 들어가기 전에 했던 데일리예요. 웃긴 건 내신대비 들어가기 전에도 풀었고 내신대비 끝나고 나서 기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풀었는데 혹시 다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시험들을 똑같은 걸 내도 다 맞출 수가 없죠. 거기 들어보세요. 가봅시다. 이건 내용 뭐였습니까? When you begin to tell a story again, 네가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that 어떤 you have returned many times, 네가 여러 번 말했었다. 그럼 완전 retrieve from memory, 기억부터 가져오는 것은 index, 상황, 그 이야기 자체의 맥락이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 얘기가 바뀌게 되는데 머릿속에는 그것이 그냥 기억 속에 계속해서 재건설되면서 계속해서 남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오래돼서 아마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윗글에 과거 A의 주어진 낱말을 문맥에 맞게 붙여 쓰세요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become 다음에 아 보고자리구나 standard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했구나. 근데 어때요? 문장이 끝나버렸죠. 그러면 뭐야?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내가 항상 BPP나 GetPP나 BecomePP나 이거는 다 수동태로 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수동의 의미라서 이건 PP 형태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영작하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문제 나가게 되면 영작 문제를 좀 많이 낼 거니까 영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여기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영작을 잘하려면 영작은 순서가 있어요.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찍어줬을 때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면 머릿속에 절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알았지? 뭐를 해야 되냐면 너네 자습서 드리잖아. 거기 보시면 영어 문장이 써있고 아래 직역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이 쫙 있으면 거기에 구문분석을 해놨을 겁니다. 구문분석을 해놨으면 꼭 암기하실 때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구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한글을 구문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우리가 봐.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뭐가 목적격부어인지 오형식을 구문분석하면 인순서대로 나옵니다. 한글로 나옵니다. 알았냐?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한글의 순서야. 알았지? 나는 철수가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구문분석을 할 줄 모르면 영작이 안 돼. 영작의 순서는 한글을 구문분석해라. 그리고 나서 구문분석할 때 무조건 오형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영작 단어를 배열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서술형 주기는 하지만 그걸 할 때 그냥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한글부터 구문분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단어를 배열하고 너네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한글만 딱 주고 영작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 조건이 있고 단어 몇 개 주어지지. 그치? 그럼 단어 스펠링 잘 몰라도 이것만 맞춰서 써준다면 웬만하면 쓸 수 있을 거야. 알았냐? 우리나라 그랑 순서가 다르잖아. 그치? 나는 철수가 뛰어가는 걸 봤다. 인서대로 써줘야 돼. 근데 우리는 오형식 배울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갔다가 끼워 넣으셔야 돼. 이게 진짜 영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문분석 시키는 거라고. 알았냐? 그러니까 데일리 풀 때 영작 문제를 주면 제발 구문분석을 좀 해보고 나서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장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우리 요번에 고2들의 시험에도 더비수동 더비수동 나왔잖아. 그것도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회용사 보호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구문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보시다 돼요. 아 그리고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혹시 고3 올라가서 영어 선택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영어 선택 안 한 사람 다 선택했어? 영어 필수를 근데 영어가 원래 선택이었다가 갑자기 필수를 바뀌었어. 어 진짜? 아니 선택하는 것조차 없이 영어 듣기 선배는 어? 니네 작년 선배들은 안 그랬는데? 영어 안 선택한 애들 꽤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필수야?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네? 수학은 필수 수학은 필수 아니라고? 뭐 있었는데? 과목이? 그 심화 수학이랑 미적분이랑 경제서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선택이야? 네, 안 하는 건 안 해도 돼. 아, 진짜? 그럼 부담은 좀 많이 줄었겠네. 그럼 영어는 필수라면 무조건 해야 되네. 작년에 영어 선택 안 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 한 3분의 1가량은 영어를 선택을 안 했었어. 그래서 영어 못하는 애들은 선택을 다 안 했거든. 아, 필수로 바뀌었구나. 어, 근데 다른 반에 물어보니까 한 명 있던데 자기 선택 안 했다고. 걔는 뭐지? 백인 뭐가 아닌가? 아, 필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난 내신을 계속 챙기겠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너희들한테 선택권을 줄 거거든. 나는 내신을 챙기겠다. 그러면 수시반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신을 다 봐줄 겁니다. 나는 학교 시험 이제 벌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 난 가가지고 자습만 할 거다. 내 갈 길 갈 거다. 그런 친구들은 정시반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반을 그렇게 오픈해 줄 건데, 정시반 가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정시반 오픈했던 거 알죠? 그 친구들은 하고 있던 있고요. 너네들 맞춰가지고 또 오픈을 할 거라고요. 알았지? 그때부터 쳐. 됐어?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고민 한번 해보고 나랑 얘기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작이 매우 any variation that 주격관계대명사죠. Does exist becomes part of the story itself regardless of its origin. 한번 쓰라고 했는데 잘 쓰는지 모르겠네요. 자, C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한나로 바꿔 쓰세요. Time and again인가? 이거였었죠. Time and again. 맞죠? Repeatedly, 반복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됐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 봅시다. Debate, 토론 between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sts. 이거 좀 난해한 질문이었었지. 두 개의 비교 대조들이었었죠. 우리 답부터 먼저 가보면 아래 요거 있었죠. 그죠? 영국 인류학과 미국 인류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비교 대조였었지. 사회적인 것을 강조한다, 문화적인 것을 강조한다. 보편적 영향이 존재한다, 보편적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가 사회주도를 결정한다, 사회주도가 문화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의 비교 대조 그렸습니다. 여기 어차피 문제 답지까지 다 드렸으니까 A번에는 priority, 우선순위라는 말, B번에는 culture, 문화라는 말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 다음 5번도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윗글의 주제를 본문의 숫자를 일곱 단어로 쓰세요. 그랬어요. Debate, 토론입니다. Between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st. 이 두 명 사이에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 사이에 토론, 그게 이제 이 글의 주제. 사실 주제로 가는 게 아니라 제목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가볼게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도 유형문이었었죠. 아래 유형문 보면서 갑시다 그냥. 유형문 이거는 이 스타일은 계속해서 낼 겁니다. 알았지? 혹시 시험이 또 바뀌어가지고 단어 쓰라고 낼지도 모르니까. 우리 요번에 단어 쓴 거 없었었죠? 요번 시험에서 뭐 있었지? 답이 뭐였었지? 선생님 1번이 뭐였었죠? 뭐, 답이 뭐였었지? 아 단어 쓴 거 있었지.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이거 계속해서 풀어볼 거고. 단어 글자 수를 함께 줄까요? 대인이 만들 때? 니네 학교 시험처럼? 몇 단어? 박스 이렇게 내 학교 시험장 이렇게 해줄까 네모? 그래가지고 단어를 쓰게끔 내가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단어 개수를 좀 써줄게요. 아무튼 몇 단어 첫자가 몇 개인지 몇 개인지 써줄 테니까. 디지털 기술은 프로모츠 촉진합니다. 비물질화. 우리 비물질화가 가장 중요한 말 디지털화 되면서. 그래서 by shifting 이동하면서 from tangible products from A to B죠. 그죠? 유형의 물건에서부터 비유형의 서비스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리미트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재료들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화 돼가고 있다, 비물질화 돼가고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었지. 이러한 트렌드는 익스텐드 확장합니다. 어디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상품을 뛰어넘어서 affecting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심지어 물리적인 아이템 쏟아낀 것 같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Where advancement in design, 디자인에서의 진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process, 처리라든지 replace, physical mass, 물리적인 덩어리, 물건들을 뭘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지능으로 바꿔가고 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material goods, 물질적 제품들은 begin to function, 기능하기 시작하죠. More like, 뭐처럼, 서비스처럼. 그래서 물질들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다. In money, 부연하면서 Silicon Valley saying that 뭐라고 얘기해서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맨 마지막에 하면서 Hardware가 taking on software-like properties and behaviors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글이었었네. 단어들 줬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해석 다 써놨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골든룰에 관한 거였었죠. 그죠? 골든룰에 관한 건데 골든룰은 두 가지 종류에 있다. 뭐 하지 마라 아니면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원래 이 문제의 객관이었었지. 그치? 뭐? 우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거. 됐어? 그래서 유형문 볼게. 골든룰이라는 건 coming to forms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네가티브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버전이 있죠. 네가티브 버전은
네가 너에게 네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행동에 행동을 피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글을 써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이 긍정적인 부분이죠. Love another as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은 나누지만 결론은 뭐다라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버스 버전 여기 있네요. 두 가지 버전 다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느낌, 감정, and the benchmark. 벤치마크 따라하면서 for how to treat others.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Ensuring that 대냐를 확실하게 하면서 self-interest, 자신의 이익. 그 다음에 the welfare of others. 다른 사람의 복지를 concerned together. 함께 고려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죠. 그죠?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 지키지 마라. 됐냐? 그래서 항상 기준은 너다. 벨리 한번 조카 내려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상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원래 있는 치사가 난 입광원을 알겠는데 입광은 처음 봤다는 것 같은데 마우쳐는 그냥 마우쳐는 이거 계속해서 연습해보자 아니 지금 우리 오신가 봐봐 예전에 코멘트도 많이 치자 그지 안 가지? 다 아신다 너무 맨 빡센 것 같아 밥을 안 먹을 거야 와서 먹을 거야 我现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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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우리 민혁이 고려대 갈 거라서 그럼 내신 해놓지 정식 100%가 없는데 네. 내가 얘기했잖아 스카이, 한양대, 성균관대 걔네들 발표했다고 내신 있다고 내신 비중이 크진 않잖아 크지 그러면 비중이 크진 않지 근데 그걸로 불이익 볼 이유는 없잖아 그러잖아 어 그럴 이유는 없지 내신도 많이 비방사 때 해야지 역전 해야지 어차피 합산해서 나오는 건데 너보다 잘 본 애들 다 없애버려 치우가 너보다 잘 봤니? 없애버려 그러면 없애 미도가 미도가 네? 1학년 때 거랑 다 합쳐갖고 한 5점대 되니?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 해 수업 시간 때마다 와서 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무슨 얘기야? 그러면 평일에 나머지 시간은 작동해요 여기. 화요일에 빠진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하면 되고 목요일에 빠진 건 언제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그 카톡을 좀 보내드려야죠.
화요일날 빠지는 거는 화요일날 수업이 우리 티타임이잖아. 그럼 6시 와서 하면 될 거. 그 다음에 목요일날 빠지는 건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루 종일 괜찮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와서 나한테 카톡 좀 줘. 알았지. 자.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게 17번입니다. 17번 펴보세요. 17번 펴봐요. 17번 펴시고요. 17번 혹시 문제 풀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1분 30초 2분 드립니다. 증거 펴보세요. 시작. 1분 30초 됐어요. 풀었나요? 여기 답이 있어요. 화면에. 답 4번입니다. 나 봐봐. 이건 니네 선배들이 풀었을 때 니네 선배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빈칸에서 정말로 앞에 부정어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답이 달라지거든요. 됐냐? 첫 번째 문제만 볼게. 어도 비록 프라이시스, 올도는 우리 양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우리 상식선에 어울리지 않는 걸 쓸 때 올도를 쓴다고 그랬어.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대부분의 소매점에서의 가격들은 are set, 설정되어지지만 by the retailer, 누구에 의해서? 소매 상인에 의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너네들이 사용하는 가게들 있잖니. 가게는 가게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건 누군데? 주인이야. 했냐? 그래서 소매 상인에서 결정되지만 소매 상인이 뭐 5,000원 이건 7,000원 이렇게 결정되어지지만 this does not mean이야. 이거 정말 not이 중요하거든요. 됐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매 상인이 결정을 하지만 뭔가 상식과 이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돼. 됐냐?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 가격들이 빈칸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답은 이거야. do not adjust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To market forces, 마켓 힘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이 마켓의 힘이 뭐냐? 시장의 힘은 뭐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힘은 뭐냐는 건가? 이게, 너네 가격은 뭘로 결정이 되니, 원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거 알지? 그치?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됐어?
이 시장의 힘이라는 건 결국 가격이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면 가격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답의 근거는 첫 번째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는 항상 뒷부분 조심하라고 그랬고 가운데에 의해서 빈칸이 나와 있는 거는 빈칸 다음 문장 조심하라고 그랬고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잘 보라고 얘기했어. 됐어? 나는 그냥 일반적인 룰을 얘기할 뿐이야. 그게 100% 통용되는 건 아니야.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랬지. 여기 봐. 빈칸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을 답이 가능성이 높다니까. 왜? 글이 양반식의 구조니까.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구조가 뭔데? 주제, 예시, 주제, 재진술. 이게 제일 많단 말이야. 알았냐? 그래서 앞뒤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빈칸이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은 빈칸 푸는 요령이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느꼈던 거 나한테 가장 잘 맞았던 거는 가운데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부터 읽어 나눠준 거. 빈칸부터 읽고 아래로 그냥 내려가. 왜? 뒤에 답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야.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됐냐? 근데 이렇게 읽어갔는데도 답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지. 빈칸 때까지. 됐어? 우리 뒷부분에 이제 빈칸이 가운데 있는 문장들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이건 내가 푸는 방식인 거고 니네들한테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였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번 해봐라. 빈칸이 어디 뚫려있던 간에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게 편하다. 그럼 처음부터 읽으시고. 됐냐? 그게 편하면. 됐냐? 아니면 나같이 빈칸부터 정독을 한번 해보고 이 글의 토픽이나 주제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선택지를 살짝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보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해. 그게 바로 내가 푸는 방식이거든. 됐냐? 여러분 풀어보면 자기한테 스타일에 맞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실험의 모시라고. 이름이 모의고사잖아. 진짜 수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그거를 정형화시키시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빈칸이었는데요. 그렇다 치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On any particular day, 어떤 특정한 날에도 we find, 우리는 압니다. 됐냐 알려? All products, 모든 제품이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정확한, 구체적인 가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On them, 그 물건들이에요. 됐어요? 가격표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아니, 오늘 갔는데 빼빼로 1,000원인데 내일 갔더니 1,300원, 그 다음날 갔더니 800원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치? 딱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this price, 이 가격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습니다. From day to day, 날마다, or the week to week, 주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어떤 제품들이지? 그런 공산품 말고 채소나 야채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됐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자, the price, 그 가격, that the farmer, 그 농부가 받는 가격, from 누구부터 wholesaler, 도매사들이죠. 너네 물건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알지? 물건 제조업자가 있고, 뭐 농부가 있고, 그 다음 중간상인, 이를 거쳐서, 즉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한테 온단 말이야. 됐냐? 이 과정을 거칠 때 일단 여기 소매상이고 이게 중간상이겠죠. 그죠?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으로부터 그 농부가 받는 가격, 즉 농부가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내주는 거지. Much more flexible. 훨씬 더 flexible하다. 유연하다. From day to day, 날마다. That 뭐다 돼요?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소매상인이 손님들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변동이 심하다는 거야. 요번에 변동 이런 단어 fluctuate라는 단어 봤었네. 그치? 필수이야. 알아둬야 돼. 다음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ad weather, 나쁜 날씨, 즉 악천후가 lead to poor potato crop. 예시죠? 그죠? 거지 같은 감자의 수확을 초래했다면, 즉 감자가 흉년이 된 거야. Then 그렇다면 the price that supermarket have to pay. 그 슈퍼마켓이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 to their wholesaler 누구에게? 도매상들에게 감자들에 대해서 그 가격은 will go up 올라갈 거고 and with this 이것은 will be reflected 반영되어질 겁니다 in the prices 가격에 they mark 그들이 표시하는 소매상이 표시하는 on potato에 in their store 그들 가게에 있는 됐냐? 포토이토가 흉년이 났어 이 중간 도매상인들은 비싸게 사갖고 올 거고 이 사람도 당연히 거기다 돈을 더 붙여갖고 넘길 거야. 이해되냐? 이건 당연한 거지. Thus, 따라서 these prices, 이러한 가격들은 두 강조의 두야 정말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상호작용, 아까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반영하는 거죠.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 감자 시장에서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의 감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although요, 우리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패턴이요. They do not change, 그것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in the supermarket에서 실시간으로,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오늘 낮 2시에 갔는데 1,000원이었는데 오후에 가니까 1,300원이 되어있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Reflect local variation, 그 지역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In demand and supply, 수요 공급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지만 They do change over time, 그들은 진짜로 강조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꿉니다. To reflect, 반영하려고 Underlying condition, 아래 깔려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런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Overall, 전반적인 생산 그리고 demand에 대해서 For the good in question, 그 문제에 있는 상품 위에서 예를 들면 뭐 감자와 같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 그 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깔려있는 그런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됐냐? 선택지로 소거법을 푸셔야 돼요. 선택지 한번 봅시다. 다시요. 첫 번째 문장 읽으시면 대본의 아울렛 소매 시장에서의 가격들이 소매 상인에 의해서 설정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이 1번 reflect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번은 어때요? 정답은 4번인데 정반대 말입니다. 알았죠? 반영한다니까요. 알았지? 아. 매력적인 오답이죠. 2번요. May not change from hour to hour.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Go up due to bad weather.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go up.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번. Do not adjust. 조정되지 않습니다. Market forces over time. 시장의 흐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격은 소매상인이 정하지만 시장이 흘러가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맞다의 뜻입니다. 이해되니? 앞에 낙, 뒤에 낙, 뒤에 낙, 지워버리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뭘 의미한다?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 즉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조절됩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Can be changed,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By the farmer's active role, 농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됐냐? 어렵진 않았을 거야. 전반적인 내용은 뭐였었어? 실시간으로 바뀌진 않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 즉 아무리 가격이 소매상인이 정한다 할지라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설정된다 이 뜻이야. 이해됐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잠깐만 쉬었다가 18번 넘어가 봅시다.